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 팟캐스트 해피 퍼스트 데이! 뿌뿌뿌뿌 백고동 소리 같네요. 성량이 좋으세요. 아, 고향 시민이어서 더 행복한 남자, 너무나도 잘생긴 개그맨, 개그하기 아까운 얼굴, 개그맨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간 해피버스데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망원동 주민인데도 일산에 푹 빠진 여자 개그맨 하은아. 아니 근데 저는 이 다른 프로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해피버스데이 이렇게 방송하러 올 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가까워요? 그렇죠. 사실 오늘 20분 걸렸어요. 네.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한 17분 걸린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양시 시민이니까 나오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 잊을만 하면 방송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방송입니다. 예, 정말 선물처럼 찾아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설레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도 함께 하셔서 네. 더 즐거운 방송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근데 저희가 2018년 3월에 시작을 해서 벌써 1년을 했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1년이 됐어요. 또 한 살을 먹는 거예요. 화나 씨 이제 50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아, 인석 씨는 60, 예술단지 환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벌써 1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출연해주신 분들 중에서 네. 인상이 깊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우선 1회 출연자였던 우먼스 클럽 네. 포켓볼 동호회 구승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또.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고요. 네. 1회 출연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 방송이 너무 잘 됐어 갖고. 맞아, 잘 빠졌어요. 아, 너무 전문 용어 쓰시네요. 잘 빠졌다. 네, 네. 네. 방송 나가신 다음에 조금. 네, 회원수도 많이 늘었고. 늘었어요? 네, 당연히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주부 회원들 굉장히 많았고요. 남편들까지 손잡고 나와서 남자 회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이프랑 한번 가서 치겠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또 가시면 되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네. 네. 아, 다음은요. 아, 우리 또 클라이밍. 동호회 분들 네. 나와주셨었잖아요. 선수들. 예, 선수들 나와주셨잖아요. 예, 그분들 또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좀 일단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산 클라이밍에서 이제 코치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김동수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클라이머가 되고 싶은 최윤성입니다.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클라이밍 센터 센터장 한만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클라이밍 챔피언을 꿈꾸는 백신중학교 3학년 김준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출연하셨던 분들을 다시 모시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네. 출연 안 하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아, 뭐야. 네. 약간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네, 돌아가 주세요. 아니 코치님만 그때 뵀던 분들,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사실 처음 뵙는 분들. 세 분은 어떻게 또 처음 발걸음 해주셨는지. 아니 왜냐하면 그때 출연했던 친구들, 네. 그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이 네. 그 학업에 또 매진하고 있어서 고3 학생도 있고. 맞아. 그래서 대회에 나간 친구도 있고 네. 해외 대회에 나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 대신에 같이 운동하는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센터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막 그 센터장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네. 아니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루트를 설계하시는, 디자인하시는 네. 우리나라 1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암벽 등반장 그 루트를 설계하시는 분 1호세요. 네. 그 좀 본인 자랑 좀 해주시죠.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그 대회가 1년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제가 한 18개 정도를 세팅을 해요. 시합 세팅을. 선수권 대회라든가 네. 전국체전이라든가 네. 세팅을 하러 다녀서. 세팅을 하실 때 또 본인이 다 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다 해야 되겠죠. 아니면 선수들이 한 군데서 다 한 번에 떨어지면 순위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검증을 계속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루트를 설계하는 게. 그렇죠. 그 골프장도 네. 코스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설계 단계부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궁금하네요. 연봉이 갑자기. 아 그리고 어린 친구들 이렇게 두 친구 나왔는데. 아 여기 친구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에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어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고양 씨가 이 암벽 등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올해 선수권 대회 때 3위를 차지했어요. 아, 실수했는데 3위. 네. 아, 실수해서 3위. 네. 돌려치기로 자랑을 또 이렇게 했고요. 네. 이 친구는 작년에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스피드. 네.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이 됐었고요. 난이도 네. 올라가는 거 선수 선발이 됐었죠. 네, 국가대표로도 그때도 저희 어린 친구들 몸매를 좀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근이 깜짝 놀라십니다. 말복근이었거든요. 예, 예, 말복근. 말복근. 말근육은 들어갔어도 말복근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말복근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 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잖아요. 제가 한번 짜봤는데 네. 잘못 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야! 와! 그때 당시 인석 씨랑 비교샷했잖아요. 네. 오늘도 한번 비교. 왜냐면 인석 씨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오늘도 한번 비교샷을. 8kg 쪘어. 이게 단기간에 한 운동의 폐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준기야, 같이. 아, 나 그때는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단기간. 없잖아, 아무것도. 단기간 운동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항상 운동을 하셔야 돼. 항상 운동을, 운동을 요새 안 해서. 네. 네네네. 이게 운동. 또 뭐 좋다고 박수를 주세요. 아, easy come, easy go. 네? 쉽게 온 거 쉽게 나온 거. 이지 컴 이지 컴 좋네요. 퀸의 노래 또 들려드렸네요. 아 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또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또 그 이분들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예. 저희 건강, 정신 건강을 또 한번 체크했었잖아요. 네. 정신 건강 복지센터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그 10월 정도에 9월, 10월 무렵에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네.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 풀 버전을 제가 봤거든요. 네. 보고 저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새로운 매력으로 저희들을 활동해서 매력을요? 아, 예. 나도 나 좀 예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면 잘 봤는데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니 다들 어땠나요 분위기는? 저희 분위기 그 유튜브를 제가 풀 버전 한 50분 정도 되는 걸 다 처음부터 봤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또 정말 의미 있었던 거는 저희 센터에 다양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인성님이나 안나님께서 정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또 시민들한테 더 쉽고 간결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두고두고 제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번 계속 보셨죠? 전 한 5번.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를 올려주셨어요. 사회복지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을 계속 바쁘게 했었는데요. 최근에 백석동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좀 일어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많이 다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즉시 재난 심리 지원단을 빨리 꾸려서 네. 현장에 상담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상인들 대상으로 계속 지금도 아마 부스 운영 중입니다. 저도 이제 마치고 또 다시 가봐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이분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레전드 영상이었죠. 아 네. 저는 뭐 떼굴떼굴 한번 구른 영상이었어요. 예, 예. 네. 고양 경찰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고양시를 지켜주시는 히어로들 네.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께 경례. 아~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또 예. 오랜만에 권태랑 네. 경감님.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이제 방송 나간 이후에 체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그 고양시가 평소에도 안전했지만 네. 그날 저희 그 고양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또 두 분 토크하시면서 이제 전달해 드렸더니 저희 경기 북부에 12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때는 하위권이었는데 올해 이제 결과는 3위를 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럼 안전도 3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 한 번 더 출연해서 네, 1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저희 방송에서 사랑 고백을 또 하셔서 네. 네, 많이 화나게 프로포즈를 갑자기 프로포즈를 갑자기 해서 고개를 이용했죠? 네, 그래서 저희 프로가 이렇게 이용되는 거 싫다고 저희가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편집이 안 되고 나갔더라고요. 아기는 잘 있나요? 아, 네, 다행히 지금 잘 만나고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죠? 아, 그리고 옆에 또 웃음 제조기 나왔죠. 네, 김재희 경장님 네, 네 김재희 그때 당시 필라테스 하신다고 해서 시범을 보이셨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을 예, 배운 지 일주일 됐다고 지금 혹시 좀 늘으셨나요 필라테스가? 제가 그때 이후로 한 2개월간 배웠었는데요 네.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뻣뻣해 네. 아 2개월간 배웠지만 그만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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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석 같으시더라고요. 몸매. 네,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안 맞죠. 네. 네. 사람이 맞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뵙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아, 고양시 경찰서에서 외모 담당하시는. 네. 예, 예, 예. 서윤아 순경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너무 미인이세요? 그때는 네네. 출연은 못 하셨거든요. 춤추시는 영 네, 예. 뒤에 그냥 예. 토크는 못 하시고 네네네. 오늘 또 모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뭐 네. 저보다 예쁜데요? 연예인인 저보다? 웬만하면 하나 씨보다 더 아니요 개그맨들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자 나와주셨고요. 네. 어떠세요?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네.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요. 바빠서 출연을 못 했어요. 네,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떨리네요, 지금. 아, 떨리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나? 하고 싶은 얘기요? 오늘 열심히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방송에 못 나가겠네요. 아, 또 나와요? 네. 아, 우리 서윤아 수경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아, 근데 진짜. 네.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학생들 난리 나겠네요, 진짜. 네. 예방 교육을 가면 좋아요. 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천사 누나, 천사 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합니다. 예. 아 사실은 어렸을 때는 단순하거든요. 예. 그 예쁜 누나가 얘기해주면 또 잘 듣게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들이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